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자동차주. 자동차주요. 네,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뭐 증시가 악재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어떤 자동차주들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이제 자동차주들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죠. 하지만 이제 환율의 덕을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에서도 수출주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다른 수출주 대비해서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하향 안정화돼 있는 상황에서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그 어떤 공급보다도 수요의 증가의 원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효과를 그대로 이 자동차 업종이 독보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가 그대로 지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이 작년 대비해서도 한 그 3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대비해서 환율 효과 또 그리고 인센티브 절감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2분기 실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좀 진정된다고 한다면 원래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렸어야 됐는데 지금은 약간의 어떤 상승 폭이 생각보다는 잘 가지 않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작년 초부터였죠. 작년 초부터 이제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수요 부분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 재고 일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를 갖고 와서 나가는 기간 같은 경우가 원래 역사적으로 한 70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4일 한 달 이내로 지금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수요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이 미국 쪽에서 더 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뭐 전기차를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전체 판매량에서 큰 폭의 그 시장 점유율은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내연기관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전기차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내연기관의 수요가 아직까지 탄탄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쪽에서는 아직 시장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환율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판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수급난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 침체 리스크 때문에 뭐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 제조업 안에서는 저는 대안주는 이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은 좀 현대차 향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자동차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실적 추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납품에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 기아도 좋긴 하지만 어떤 시장 많이 노출되어 있던 재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말씀드리고 화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향이잖아요. 완전 현대차 향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현대차 뭐 그룹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 주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안에서 부품이라기보다도 이 샤시 한마디로 뼈대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화신의 주가나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이 현대차의 전망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판매 비중은 낮지만 미국 쪽과 인도 쪽에서의 판매 비중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리스크는 지금 거의 뭐 벗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현대차가 이 조지아 쪽에서의 전기차 공장에 대한 증설을 좀 발표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 쪽에서 샤시 부분은 일반 내연기관차 샤시보다도 이 중량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혜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화신 같은 경우가 거기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요구하고 또 이제 기술력을 요구하는 건 어떤 부품이든 이 판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이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이 가속화 된다고 한다면 화신 쪽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나 수주가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은 470억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익과 또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무관하게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격은 저는 이제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화신이라는 기업은 이서훈 차장님께서 사실 이 데일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또 추천 의견 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꽤 높은 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차향이고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90% 넘는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면서 현대차는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기업 이 화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서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